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에게 출마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둔 고양시로 가보겠습니다. 고양시는 전현직 시장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인데요. 현직 시장으로 재선 도전을 앞둔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차별화된 선거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세월호 참사가 준 충격은 모든 국민들에게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도자의 이런 책임성을 어떤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비단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시민의 안전을 중요시하는가 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우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어떤 예방, 또 개인적으로 시장이 되기 전에 청와대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과연 제가 얼마만큼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시민 안전에 올인해 왔는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요. 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특정 정당이나 또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누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 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향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4 지방선거가 또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 출마의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관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 재선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재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번에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시정의 방향은 4대강 사업과 같은 어떤 건설, 개발, 또 개발 사업자를 위한 이런 특혜적인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 또 시민들의 행복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장에 막 취임했을 당시의 상황은요, 실질 부채가 6천억이 넘었고, 또 저와 함께 경쟁을 하시게 될 전임 강현석 시장께서 8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을 하셨는데, 학교 앞, 초등학교 앞에 골프 연습장을 지으셔가지고, 시민들이,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심대히 위협된다라고 해서 절규했고, 또 마찬가지로 학교 앞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개선해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혈세 낭비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의정부라든가 용인에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위협하는 골프 연습장이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여러 개발업자를 위한 경전철 사업보다는 복지 예산 40%로 늘리고 또 교육 예산 5%로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심각한 부채를 무려 3,2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축소함으로써 복지, 교육, 문화,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올인해 왔는데, 이제 남은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전임 시장 시절에 적폐됐던 많은 문제점을 푸는데 2년을 사실은 또 소모했고, 남은 2년 동안 했던 추진의 성과들이 아직은 좀 미흡하고, 제가 봐도 특히 안전의 문제, 학교폭력, 성폭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4년 일할 기회를 준다면, 주신다면, 아무튼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 해서, 대단히 어려운 세월호 이런 참사 국면 속에서도 다시 이 재도전의 뜻을 갖게 됐습니다. 뭐 출마의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안에 재정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또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는데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더 이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당시에 예산을 담당했던 국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시장님. 가용 재원이 이론도 없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당시에 분당에서
또 여러 가지 성남시에서 모라토륨을 선언할 만큼 또 어려운 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고양시 내에 공직자와 전문가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형식적인 부채 외에 원금 상환이라든가 이자율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분석해 보니까 예. 무려 6,700억에 해당되는 실질 부채가 있었고 당장 돌아올 이 어떤 원금이라든가 이자 상환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채 원인이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네. 네, 3천 약 100억이 넘는 부채를 축소시켰는데 예. 그것은 여러 가지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법적인 판단 또 매각 과정에서 대단히 투명한 이런 조달청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다른 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전임 시장님께서 당시 다 결재하고 사인하고 이 행정 절차를 아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기회를 통해서 특혜 운운한 부분은 저는 앞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막연히 특혜다 예. 뭐 옛날보다 네. 싸게 팔았다라는 부분은 누구도 이렇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재정 문제에 대해서 변을 해 주셨는데 또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 YCT 특혜, 킨텍스 네. 부지 매각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해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아니, 뭐 제가 해명할 게 아니고요. 네. 그분이 해명하셔야 될 게 예. 왜냐하면 우리 강현석 전 시장님께 인터뷰 과정에서 안 나오시려고 했는데 중앙당에서 또 최성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오셨다고 해서 그건 좋습니다. 마지못해 나오셨던 예. 저를 이기기 위해서 나오셨던 그러면 자료는 꼼꼼히 보셔야 되고 당신이 결재했던 사인은 보셔야 되죠. 이미 시의회 과정에서 저는 전임 강현석 시장님이 사인하셨던 결재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던 의원님께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자 요진과 관련해서는 학교 부지는 기부 체납을 할 수가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은 학교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것은 이후에 감사원, 교육부 그리고 법원 판단에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개적인 방송 언론 인터뷰에서 왜 최성이 마음대로 학교 부지를 뭐 이 기부 체납 받아야지 네. 아니 시장이 감사원보다 교육부보다 또 법원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잘못된 전임 강현석 시장 시절의 행정행위 불법적이라고 판단했던 걸 바로잡았는데 그걸 지적하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골프 연습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 청소년 수련시설로 골프 연습장은 안 된다라는 또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수정을 했는데 그걸 마치 비난한 이런 상황은 예.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임 강현석 시장님이 자신의 예. 선택한 결정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강현석 시장님이 그 부분들을 해명하고 네.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이 함께 좀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뭐 복지, 안전, 행복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민 제일주의로 행정을 기본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시고 또 현장에서 많이 뛰고 계시잖아요. 네. 시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든가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첫째가 이제 안전 문제고 네. 아이의 안전, 네. 또 시민의 행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네. 민생경제 회생, 그리고 이 교육, 또 복지 이런 네. 삶의 질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고양시는 그동안 많은 공직자 시민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놀랍게도 일자리 창출 역량에서 전국 1위 또 최근에는 이 주거 환경 교육 분야에서 또 전국 지자체 1위 지방자치 분야에서 1위에서 거의 시민의 행복지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요. 네. 또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6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요즘 목이 좀 잠긴 것도 네.
밤새면서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네.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번 주말에 작은 이런 움직임이 고향을 바꾼다라는 이런 매니페스토 책을 출간합니다. 100가지 공약을 제시해서 시민들께 네.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게 선거법상 서점에서 인터넷으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네. 많이들 좀 읽어보시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꽃보다 아름다운 고향시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네. 뭐 짧은 시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고향시. 자, 강 후보와의 경쟁력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묶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강현석 전 시장님은 8년 동안 시장으로 재직한 동안에 그토록 시민들이 반대하는 경전철 사업 추진하려다가 결국 시민들 때문에 못하셨고 또 학교 앞에 골프 연습장 설치하려다가 아이들의 절규 때문에 못하셨습니다. 네. 저는 경전철 대신에 GTX의 조기 완공 또 신분당선의 고향 유치 또 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정한 그런 안전도시 고향을 만들고자 하고요. 아이들을 초등학교 옆에 있는 골프 연습장이나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네. 이미 추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저는 국제청소년문화센터 또 평생시민학습센터 건립을 네. 추진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이 건설, 토건 세력보다는 시민의 행복, 아이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현명한 시민들의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민도를 자랑하는 고향 시민들께서 네. 이 가치를 특별히 평가해 주시라고 보고 겸손하게 아무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민의 행복을 위한 고향시를 만들겠다는 이 재선 도전을 앞둔 최성 고향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